여러분, 저는 노라조 클럽의 헤이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Q&A 영상을 조금 이렇게 찍어보려고 합니다. 제 이름은 이혜인이고 나이는 13살이고 키는 159cm, 몸무게는 36kg입니다. 그리고 저는 인천에 살고 있습니다. 키 크는 비결이라도 있나요? 근데 국밥 이런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되게 몸에 좋은 거를 좋아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키가 좀 많이 큰 것 같아요. 좋아하는 아이돌은 방탄소년단 그분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집에 사진이 진짜 많고 방탄소년단 사진 이따방 액자 같은 사진도 있어요. 언제부터 예뻤나요? 약간 어릴 때는 조금 애기 귀여운 애기 이미지였는데 점점 크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약간 마르고 키 커지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날씬해요? 근데 제가 굉장히 먹는 걸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원래 체질인 것 같아요. 네. 춤 연습은 주로 얼마나요? 원래 일주일에 3번 댄스 학원을 다니고 있고요. 아, 그리고 혼자 유튜브 보고 막 커버 댄스도 이렇게 따고 안무를 그런 것도 춤 연습에 이렇게 속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노래도 잘하나요? 짧게 보여줄 수 있어요? 아, 저는 정확한 거 아니면 별로 보여주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여러분 제가 나중에 노래 한 곡을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옷은 주로 어디서 구매하나요? 아무데서나 사도 솔직히 오버핏 사이즈로 입으면 다 맞기 때문에 그냥 예쁜 거 있으면 다 사는 것 같아요. 패션 팁 하나만 알려주세요. 트레이닝 팬츠 하나만 있으면 위에 뭐 입어도 솔직히 다 잘 어울리거든요. 그래가지고 트레이닝 팬츠 하나 가지고 있는 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남자친구 있나요? 없다면 이상형은요? 남자친구 없고요. 전 모쏠입니다. 모태솔로. 그다음에 제 이상형은 착한 사람. 착하고 약간 잘생긴 사람. 좋아하고 싫어하는 음식은 해산물은 그냥 해산물 먹을 바엔 굶는다 이런 느낌이에요. 약간 그 생선류랑 그런 것들이 굉장히 싫어요. 좋아하는 음식은요. 지금은 1위가 카레예요. 그다음에 2위는 차돌박이 된장찌개. 그다음에 3위는 돼지고기 김치찌개입니다. 다 고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몇 살 때부터 춤을 췄나요는 이건 확실하지 않은데 좀 그래도 좀 열심히 열정을 갖고 췄던 거는 10살? 11살? 그때쯤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똥 몇 번 싸요? 이거 누가 물어본 거예요? 혜인아, 네가 생각해도 그 질문 이야기해봐. 그거. 하나, 둘, 셋! 하루에 똥 몇 번 싸요? 똥 몇 번 싸요? 똥 몇 번 싸요? 똥 많이 싸면 좋은 거니까. 근데 저는 똥을 그렇게 많이 싸지 않아요. 하루마다 좀 달라요. 먹는 거에 따라서. 이걸 또 설명해주는 내가 진짜 웃기다. 노라조 클럽 계속 하실 거죠? 네, 당연히 할 겁니다. 여러분들을 웃게 해드리기 위해서 꼭 이 방송을 계속 여러분에게 재밌는 웃음을 이렇게 선사해드리겠습니다. 생일은 언제인가요? 2008년생이고요. 그 다음에 저는 제 생일은 4월 21일입니다. 주로 어떤 아이돌 닮았다는 얘기 듣는지 블랙핑크의 제니님 닮았다는 말을 좀 많이 들었고 어떨 때는 그 아이즈원의 강혜영 그분 닮았다는 말도 몇 번 들었어요. 해보고 싶은 커버 댄스는 그 에버글로우 그분들의 그 던던을 한번 따보고 싶은데 안무가 너무 파워풀해가지고 제가 파워풀한 안무는 거의 많이 안 따봤거든요. 그래가지고 도전식으로 약간 따야 될 것 같아요. 도전하는 마음으로. 영어도 잘하던데 영어로 몇 마디 해주세요. Hello everyone, my name is Hayley and my English name is
Grace Lee. My hobby is dancing and listening music with my sister. My favorite food is curry. 여기까지 할게요. 제가 근데 영어를 좀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고 갑자기 너무 부끄럽네요. 해외 팬들이 많은데 기분이 어떤가요? 엄청 좋죠. 노라조 클럽 말고는 별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팬들이 그냥 꼭 해외 팬들 분들 아니고 팬이 있는 것만으로 저에겐 정말 감사합니다. 상현이랑 박훈이 이게 굳이 따진다면 이상해. 저는 상현이 오빠가 더 좋아요. 건령이는 너무 애기스러운 이미지라서 저는 그렇다고 차현이 오빠가 좋다는 건 아닌데 아 건령아 미안해 건령아 미안해 깽깽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혜인이의 Q&A 영상이었습니다.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포켓TV 구독해주세요.